네, 간밤 뉴욕 증시는 더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간밤에는 대체대조표 축소에 대한 발언이 나왔죠. 5월부터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컸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간밤에 국채금리가 폭등한 만큼 오늘 또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리오프닝 하면은 하시고 싶은 것들이 가장 많겠지만은 그중에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연간 과거에 우리가 해외 쪽으로 나가면서 썼던 돈이 6조 원 정도 수준인데, 이 단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던 수요가 국내 백화점이라든지 내수에 집중됐었다면 이 부분의 돈들이 결국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면제 격리 관련된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인천과 하와이 관련된 노선이 아시아나 항공도 지난 4월 3일 이제 오픈이 됐고 25개월 만에 오픈이 됐습니다. 80% 이상의 좌석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나갔고, 가격도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상당히 많은 곳들이 일단 수요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약간의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1분기 실적만 본다면 매출액이 3조 3천억에 영업이익단이 7,880억 정도까지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다시 기대됩니다. 3월 중순까지 해외여행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객 실적보다는 아마 화물 쪽에서 역대 최고인 기록을 경신하면서 호실적인 기회일 것으로 봅니다. 1분기까지도 지속된 공급 부족 문제, 유가 급등이 이제 겹치면서 분기 평균 화물은 이미 아마 전분기 대비로도 1분기 또다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분기부터는 말씀드렸던 여객 실적에 대한 기대가 다소 있을 수 있는데요. 일별 국제선 이용객 수의 7일 이동 평균선이 이미 무격리 시행 시점부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 사용자가 1만 명 정도 수준에서 벌써 17,000명 정도 수준까지 반등했다고 최근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장이라든지 신혼여행과 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요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가격 증가가 충분히 이제 티켓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화물이 동사 실적에 주가에 키였다면은 2, 3분기 이후로부터는 국제선 여객 회복 속도라든지 운임이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가 100달러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산업 전반의 2023년 올해 실적에 대한 EV 에비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유류비 상승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운임, 그다지 유류 할증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WTI 기준 60달러 기준이면은 10달러가 유가가 올라갈 때는 영업이익이 3%포인트 정도 빠진다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달러가 지속이 계속된다면은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가 이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대한항공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하반기를 겨냥해서 비싼 티켓을 산다면은 100달러 기준의 유류 할증료를 내고 일반 개인들이 사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하반기 만약에 유가가 8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항공유 관련된 부분에서 매수 관련된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차익을 실현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유가 하향 안정세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티켓 가격에 대한 운임 상승을 충분히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가 향후 굉장히 폭발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대한항공의 여객 관련된 실적이 하반기에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설명드렸습니다. 실적 기대감 그리고 유가 급등을 운임에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양지수는 2거래일 연속 상승 어제까지 마감한 상황인데요. 자, 그럼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나스닥이 일단 많이 빠졌고요. FOMC 의사로 경기 심리, 내일 7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은 국내 주시가 다소 정체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3월 중순 이후에 주가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수 하방 압력도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중국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차별화된 장세가 나올 수 있고요.
중국이 다시 이제 상해 봉쇄를 좀 더 연장한다는 점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나 경기 침체,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라든지 중국의 상해 봉쇄 조치 장기화 등 전반적으로 뭐 물류 대란 악화라든지 환경이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에 언급된 악재들은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재료였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도 1분기 중에 충분히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내일 아마 FOMC 의사록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대차입금 축소라든지 그 방향성 그리고 단순히 어떤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채권을 팔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새벽에 나오는 이 FOMC 관련된 이슈를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밤에 나올 3월 FOMC 의사록 내용 굉장히 또 중요하겠고요. 오늘은 다소 좀 경계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